네, MBN 고용보입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다소 좀 강경한 메시지도 들어있는데, 여기서 북한이 이제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공지를 해주셨는데, 이 단호한 군사적 조치에 어떤 조치들이 좀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들을 좀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함을 조성하여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입니다. 쓰레기 풍선 살포가 장기화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중 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유해 물질이 확산될 경우 우리 국민에게 더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면서 낙하 즉시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데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조치이며, 군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국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군사적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합참의 질문 있으신 분 먼저 받겠습니다. 네, 고기자님. 네, 세계일보 구현모입니다. 합참이 지금 우려하시는 북한이 이제 선을 넘는다는 판단이 뭐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실 순 없겠지만, 그런 선을 넘는다는 기준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명확한 선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현재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서 현재까지 군의 입장을 정리해서 메시지로 드렸습니다. 예, 저 TV 조선 차동승인데요. 합참에 어쨌든 입장문에 담겨 있는 말이니까, 근데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최근에 하이브리드 전이나 회색지대 도발의 경우에 어떤 주체를 확인하거나 그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면, 세부 공개 어렵다고 하셨는데, 군은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뭐 도발 원점을 타격한다 이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쓰레기 풍선도 도발로 간주될 경우에는 원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건지. 지금 이제 국내 여러 가지 피해나 화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풍선을 띄우거나 소리를 만들거나 하는 그 도발 주체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또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말씀하세요. 경향신문의 곽희향입니다. 선을 넘었다라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풍선의 발열 타이머 때문에 이제 화재가 났고, 그리고 풍선에 담긴 쓰레기 더미로 맞아서 이제 팔을 다쳤다는 신고도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화재가 난 것, 그리고 부상 당한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고, 이후에 화재가 나서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쓰레기 더미에 맞아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요? 선을 넘었다라는 가능성은 있다고 기준이 봅니다.
예, 뉴시스 옥성욱입니다. 오늘 그 합참 입장문을 보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셨는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재 같은 거 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안전에 심각한 위해라고 생각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생명에 위해가 없다면 아직까지는 그러한 뭐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뭐 지금 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좀 위험성이 더 높은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은 선을 안 넘은 겁니까? 저희가 군사적인 조치를 추가로 할 만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네, 고민하세요.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는 뭐 화재가 발생하거나 뭐 재산 피해가 있는 것들이 어떤 우연적 요소에 의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하고, 그 북한이 점점 풍선을 날리면서 어떠한 그 의도된 계산대로 피해를 입힐 수 있게끔 뭐 의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북한도 다량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리면서 기술 축적이나 경험을 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안과 불편이 증가되고 있어서 저희가 입장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SBS 김태훈입니다. 아까 저기 실장께서 지금까지는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저기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했는데, 적이 지금까지 이 쓰레기 풍선으로 얻고자 한 것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못 얻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선은 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고, 지금 여러 번 보냈을 때 국민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은 없다고 좀 담담하게 반응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라며 좀 묵직한 메시지를 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의 변화 뭐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북한 내부의 상황 변화가 아니라 저희 국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고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것들을 종합하여서 현재 북한에게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넘는 게 국민한테 위해도 되지만 이런 불편이 더 장기화되면 이것도 선을 넘는다고 판단할 수가 있나요? 그건 뭐 예측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